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진행을 맡은 강민정입니다. 저희 이데일리 TV에서 방송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네이버 TV와 유튜브로 동시 송출되고 있습니다. 댓글로 실시간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나 유튜브로 접속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주식 고민 시원하게 날려줄 종목 상담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3772번 100원의 유료 번호가 여러분을 향해 활짝 열려 있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민되는 종목의 이름,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1% 전문가와 함께 주식 고민 타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오전 11시 구간 증시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가운 상승이 나오고 있는 양대 시장인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CPI가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간밤 미국 증시는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반등이다, 공매도 청산이다 같은 여러 가지 분석과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지만요. 어쨌든 한국 증시도 오랜만에 상승을 하고 있고요. 급등세 나타납니다. 특히 코스닥이 4% 가까이 현재 상승을 하면서 677선까지 도달을 하고 있고요. 오늘의 고점 부근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이 시각이 수치 가장 높습니다. 2.5% 상승하면서 2,217포인트, 18포인트 선에서 거래 이어갑니다. 네, 이어서 수급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오늘도 외국인은 역시나 한국 증시에서 아주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만 2천억 원 가까이 담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ETF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일제히 싹쓸이 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의 경우에도 이 매수세에 합세를 하면서 지수 상승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1,400억 원대 사자세를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코스닥도 확인해 보시죠. 네, 역시나 쌍끌이 매수가 되겠습니다. 외국인들 기타 서비스 업종에서 오늘 가장 많이 사고 있는데요. 이 기타 서비스에 속하는 종목 바로 신라젠입니다. 어제 거래가 재개가 됐죠. 신라젠에 현재 외국인 매수가 260만 주 이상 몰리고 있고요. 메릴린치 그리고 JP 모건에서 아주 활발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신라젠이 오늘 이틀째 상한가에 진입한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특징주 세 가지 차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 엔지니어링 봅니다. 오늘로써 3거래일째 상승 중인데요. 수주 기대감 때문이라는 분석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삼성엔지니어링이 내년까지 수주가 계속 성장할 거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플랜트 공정에 있어서 과거에는 인력에 의존을 했다면 삼성엔지니어링은 이제 업무 표준화 그리고 데이터 표준화에 성공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올해 베트남과 카타르 등에서 이 수주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요. 신규 수주 금액도 10조 원을 넘나들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3% 넘게 상승하면서 24,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도 확인해 보시죠. 오랜만에 카카오게임즈가 두 자릿수 급등합니다. 자회사 상장 철회 소식에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장중 14%까지 오르면서 4만 원 선 돌파를 했습니다. 라이온하트가 이달 말부터 수요조사에 돌입하기로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상장 계획을 철회를 했죠. 여기에 따라 모회사인 카카오게임즈 우려가 좀 불식되면서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 걸로 풀이가 됩니다. 라이온하트 오딘의 개발사기도 한데요. 카카오게임즈의 매출과 이익의 대부분을 이 라이온하트가 차지하고 있어서 만약 실제로 상장하게 되면 중복 가치 산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회를 하겠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 투자자들 매수로 화답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39,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상장 철회 소식이 오늘 카카오 그룹주 전반에 주가를 끌어올리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이번에는 한미글로벌 보겠습니다. 역시나 3만 원 선 오늘자로 돌파를 하는 모습인데요. 국내 PM 업체죠. 네옴시티 관련주기도 합니다. 사우디 네옴시티에는 17km에 이르는 직선 도시 더 라인이 건설될 예정인데요. 이 더 라인과 관련해서 마스터 플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 실제 가시성이 있는 기업입니다. 기본적인 운영 구조를 설립하고 이 더 라인의 건설에 있어서 설계 그리고 관리까지 전반적으로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 건데요. 네옴시티가 650조 원 규모의 워낙 거대한 프로젝트다 보니까 아직까지 수주가 2.6%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 추가적인 수주 기대감도 나오면서 12% 급등을 하고 있고요. 한미글로벌 며칠 전에 기록한 신고가가 34,100원입니다. 오늘자로 또 바짝 다가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제부터 상위 1% 투자 전문가에게 투자 조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신규 종목 소개를 받아보고요. 여러분을 위한 종목 상담까지 이어지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럼 본격적으로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출연자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상위 1% 투자 전문가 이정열 전문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 계속해서 저희 상위 1%와 함께 해주시고 계신 분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종목 상담은 이정열 전문가와 함께 진행을 합니다. 샵 3772번으로 지금부터 미리 접수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면 종목의 이름과 매수한 가격 그리고 포트폴리오 내 비중을 적어서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이 세 가지의 정보는 꼭 적어주셔야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정열 전문가의 오픈 채팅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종목 상담 접수받는 번호와 마찬가지로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링크 받으실 수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열정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익명의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시청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문가 채팅방에서는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도 주식 정보 그리고 시황 분석 등을 접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1시간 동안 이 샵 3772번으로 문자 참여하시면요. 선물에 자동으로 응모가 됩니다. 또 샵 3772번으로 고고라고 보내시면 당첨 확률도 높아지니까 지금 바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전문가가 직접 준비한 급등 주도주 검색식을 추첨을 통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선물에도 많이 응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도 이정열 전문가와 시황부터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승이 지금 코스닥 기준으로 4% 가까이 나오고 있는 점은 정말 환영할 만한데요. 간밤 또 미국에서는 보니까 변동성이 되게 컸더라고요. 또 CPI도 예상치는 생각보다 높게,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왔는데 인플레는 지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CPI 예상치는 8.1%였는데 실제로 발표됐는 게 8.2% 수준으로 발표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가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서도 지난 8월 달에는 6.3% 정도 수준이었는데 6.6%로 오히려 반등이 나와버리고
물가가 여전히 좀 견고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긴축에 대한 강도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긴축 기조는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11월에 75BP 인상과 12월에 50BP 정도 인상을 시장에서 좀 기대를 하고 시나리오로 책정을 하고 있었는데 11월, 12월에 75BP, 75BP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좀 이제 강경하게 긴축에 대한 부분들, 정책 선회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물가가 오히려 높아지고 있고 금리를 올려도 물가가 좀 잡히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금리를 계속 인상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쇼크 수준의 지표들을 좀 발표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뉴욕 증시를 제가 그 새벽에 계속 보고 있었는데 선물도 뭐 약보합으로 이제 움직임들이 있었고 뉴욕 증시도 한 1.8% 가량 조정을 받으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이제 갭 하락을 했던 것들을 메꿔주면서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저는 이제 거기에서 끝이 날 줄 알았는데 그걸 또 상승 전환을 하면서 총 토탈 하락한 거하고 상승분까지 하면 한 3, 4% 정도의 변동성을 좀 보여준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쇼크를 발표를 했는데 뉴욕 증시가 상승할 만한 요인들은 없을 겁니다. 좀 제가 이제 봤을 때도 살짝 이해하기는 좀 힘들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악재에 대한 부분들이 더 이상 악재로 반영이 되지 않고 둔감하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동안 시장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들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라고 뉴욕 증시는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도 이런 영향들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투자 심리는 개선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다만 추세적인 회복 흐름들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긴축 금리 인상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들이고 아직까지 우리 밟아가야 되는 지켜봐야 되는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좀 보수적으로 상승했다라고 강하게 따라붙는 것보다는 보수적으로 계속 그 관점을 유지를 하시고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체크하면서 가시자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CPI 높게 나왔지만 시장은 반등을 했습니다. 긴축 강도는 여전할 것이다 라는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시장이 아직 추세를 돌린 건 아니기 때문에 보수적인 대응 관점을 유지하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시황 계속해서 이번에는 투자자들의 관심 종목을 알아보러 가보겠습니다. 오전장 핫 종목인데요. 오늘 시장이 또 급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검색량도 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종목들의 관심 갖고 있는지 투자자들의 검색 탑10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뭐 카카오 게임즈, 한미 글로벌 앞서 봤던 종목들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신라젠도 이틀째 상한가 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또 세 종목을 꼽아서 더 갈 것이냐, 여기서 멈출 것이냐를 나눠 볼 텐데요. 오늘 살펴볼 세 종목 보여주시죠. 네, 오늘 신라젠과 포스코 엠텍 그리고 M2N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 종목 제일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신라젠 어떻게 보시나요? 네, 신라젠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지금 제가 고라고 얘기를 해도 막상 매수는 못하실 겁니다. 네, 왜냐하면 상한가로 지금 묶여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제가 고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들은 보유 중인 주주분들에 한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규 투자를 하기에는 주가가 너무 높은 수준으로 우리가 거래가 재개가 됐을 때 큰맘 먹고 들어가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살짝 도박성인 부분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규 투자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차피 지금 묶여있는 상황들이고 지금 신규 투자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가정을 해서 보유 중이신 분들의 대상으로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신라젠이 거래가 재개가 됐습니다. 우리가 좀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매도 물량들이 언제 나오느냐라는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최대 주주 같은 경우에서 뭐 M2N이 있고 뭐 신라젠 투자 조합이 있을 것 같은데 의무 보유를 좀 연장을 시켰습니다.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되고 신라젠이 안정적인 거래가 될 때까지 시장에 매도하지 않겠다. 일괄적으로 보면은 거래가 정지 기간에 M2N은 이 신라젠의 지분 투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당시에 금액적인 부분들을 보면은 지난 이제
지난 2025년부터 주식 거래가 좀 재개 거래가 정지가 좀 됐었던 상황들이었는데 2년 5개월 만에 거래가 재개가 되면서 M2에는 그동안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지난 아마 작년 6월 달쯤에 지분 매입을 좀 진행을 했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래가 재개가 되면서 시장에 매도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라젠이 시장에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큰 매물들, 그러니까 적어도 최대 주주가 매도할 수 있는 물량들은 묶여 있는 상황들이다. 이 기간들을 보면은 M2N 같은 경우에서는 25년 10월 달까지는 의무 보유를 가지고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뉴신라젠 투자조합 같은 경우는 2023년도 2월까지 가지고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도 2월 까지는 좀 회복하는 모습들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면 좀 설명드리면은 거래가 정지가 되기 전에 우리가 5,416원까지 저점을 형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점과 저점을 체크를 해보면요. 여기 3만원 부근하고 2만원 부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14,100원에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올 수 있는 공간들이 어디냐라고 말씀을 좀 드리자고 하면은 한 2만원 부근대 조금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들이 좀 남아있으니까 올라갈 때까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음봉이 나올 때까지는 그대로 가지고 가보시고 만약에 이 구간을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4만원까지도 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매도하는 것보다 상승세가 계속 이어가고 있을 때까지는 끝까지는 한번 들고 가보자 이런 의견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라젠 의견 고 주셨고요. 하지만 고라고 해서 지금 추격 매수를 하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보유자분들께서는 이제 홀딩을 해보자는 말씀이었고 아마 보유하고 계셨어도 이렇게 상한가를 이틀째 쳤어도 물려있는 분들은 아직 매수가까지는 한참일 겁니다. 일단 전문가님께서는 2만 원 부근까지 보고 2선 돌파하면 4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는 의견 주셨으니까 전략적으로 대응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네, 계속해서 오전장 핫 종목 두 번째 종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포스코 엠텍 한번 볼까요? 포스코 엠텍도 오늘보다는 사실 어제 굉장히 많이 급등했더라고요. 네, 저는 포스코 엠텍도 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유는요? 네, 뭐 일단 아직까지 실적 발표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도 뭐 무난하게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부에서 리튬 비축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근데 비축량이 한번 줄어들면은 이거를 비축량을 다시 채워놔야 됩니다. 근데 시장의 수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비축량을 채우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네. 이차전지에도 지금 판매량이 잘 되고 있고 수출도 잘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9월에 수출량이 증가됐던 품목이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 그리고 2차 전지였습니다. 여기 때문에 이 비축을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생각보다 비축을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포스코 엠텍이 리튬 이 호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공급이 수요에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라는 거는 동사의 실적은 앞으로도 장밋빛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들인 것 같고 최근에 시장에 또 조정을 받으면서 5,500원 수준까지도 조정을 좀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반등 추세로 시작을 한 상황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반등을 했고 돌파하는 과정 중에서 8,000원 부근에서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지 매물이 많이 나와서 이거를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저는 고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한 7,000원 부근까지 조정을 받고 돌파 시도가 8,000원 부분들을 돌파하는 시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기 때문에 제 의견은 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엠텍 어제 뭐 알루미늄 관련 이슈가 있었는데 리튬 호수를 보유하고 있는 점도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포스코 엠텍도 신라젠과 마찬가지로 고 의견 주셨고요. 계속해서 오전장 핫 종목 마지막 기업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2N이 남아있는데요. 신라젠의 최대 주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M2N은 어떨까요? 고인가요? 스탑인가요? M2N은 스탑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왜요? 신라젠은 고였는데. M2N이 신라젠을 가지고 있고 신라젠이 이슈가 주목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M2N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2025년도까지는 이거를 현금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의무 보유를 네. 연장을 시켰기 때문에. 네.
그러려면 자산에 대한 가치가 증가된다라는 것들이 좀 부각이 되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이런 자산군에 대한 부분들이 증가가 되고 회계상 이익으로 표시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기업이 사업을 영위를 하면서 사업이 잘 돼서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상승을 하는 것들은 아니다. 시너지를 위해서 아니면은 뭐 어떤 목적으로 신라젠에 투자를 했는지도 중요하겠지만 사업에 대한 시너지가 나는 것들이 지분을 투자한다라는 거, 사업에 대한 시너지를 위해서 투자를 한 게 좀 그런 목적에 대해서 좀 희석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M2N 같은 경우에서는 신라젠을 매수를 할 거야, M2N을 매수를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저는 신라젠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신라젠으로 자금이 몰릴 것이고 이 두 기업을 다 매수를 할 필요는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수급 측면에서는 M2N이 좀 불리할 것이다.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기 때문에 저는 M2N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신라젠이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는 것들을 좀 기대감을 가지고 보고 계시겠지만 언제까지 신라젠이 항상 올라가기만은 하진 않을 겁니다. 그럼 시장에서 관심이 줄어들 때 M2N은 매도 시점이다라고 보는데 조금 더 일찍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M2N은 슬슬 매도할 준비를 하자, 정리할 준비를 하자라는 의견들을 말씀드리면서 스탑 의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M2N은 오늘 오전장 핫종목 3개 가운데 유일하게 스탑을 주셨습니다. 신라젠 이슈가 다소 휘발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신라젠이 지금 매매 체결이 안 돼서 이쪽으로 관심 돌리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장기 모멘텀은 아니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잠시 후 있을 종목 상담 참여하는 방법을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방송 50분 동안 이 종목 상담 문자는 받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발생하는 샵 3772번으로 종목의 이름, 매수가 그리고 비중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궁금한 점도 적어서 전송해 주시고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방송 시간에 종목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정열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도 알려드립니다. 샵 3772번으로 열정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시면 되고요. 수신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문자로 보내시는 경우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발생하고요. 이 오픈 채팅방에서는 정규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주식 뉴스 등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이정열 전문가가 준비한 선물도 있습니다. 바로 급등 주도주 검색식인데요.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선물을 저희가 추첨해서 드리고 있고요. 샵 3772번으로 고고라고 적어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지금부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데일리 TV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상위 1% 투자 전문가의 병법서를 확인해보는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0초 후에 돌아오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여러분의 답답한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방송 끝날 때까지 샵 3772번으로 문자 메시지 계속 접수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종목의 이름과 매수한 가격 그리고 포트폴리오 내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도 급등장이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지난 급등장에서 물려 계신 분들 많을 겁니다. 오늘 이렇게 반등 나올 때 매도를 해야 될까요? 궁금하신 분들 지금부터 접수 해주시기 바랄게요. 오늘 열정의 전문가 이정열 전문가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그리고 계좌를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시청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신 분이고요. 뒷번호는 6150님입니다.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해 주셨고요. JC 케미칼 이틀 전에 50% 손절하고 1,600원에 10% 보유 중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라고 하셨습니다. 네, 50%를 손절하고 원래 비중이 20% 정도 되셨나 봅니다. 지금은 10% 정도 남겨 있는 상황입니다. 잔량으로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라는 말씀인데요. 일단 지금 여전히 손실 구간이기 때문에 좀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서 나올까요?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추가 매수하기에는 이 거래일 전에 뭐 비중을 좀 줄이셨다고 하시니까 네. 그냥 그대로 가지고 계셨으면 좀 좋았을 법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일단은 뭐 덜어낸 비중 10%만큼은 다시 좀 담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차피 뭐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진 않으실 것 같은데 근데 시간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길게는 아니고 저는 좀 살짝 스윙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도 좀 돌아서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좀 회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기대를 한번 해볼 수도 있겠고 무엇보다 지금 JC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디젤 같은 부분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바이오디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부에서도 디젤에 바이오 연료를 섞어가지고 혼합을 해가지고 자동차라든가 산업에 사용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정책들인데 지금 바이오디젤 같은 경우에는 팜오일을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팜오일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이 되면서 팜오일 가격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바이오디젤을 사용하는 이유가 원유 수요를 조금 낮추기 위한 목적도 있고 환경적인 부분들도 있는데요. 가격은 바이오디젤이 좀 높았어요. 팜오일을 가지고 바이오디젤을 혼합할 수 있는 원료를 만드는 건데 이 팜오일도 전쟁이 진행되면서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문제는 외국에서 수입을 하는 게 팜오일이다 보니까 수입을 해가지고 바이오디젤을 만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축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JC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의 팜오일 농장을 같이 운영을 하면서 수입을 해오는 게 이제 자기가 농장을 관리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수입을 해오는 거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다른 이제 바이오디젤 기업들보다는 다르게 좀 특화돼서 긍정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바이오디젤 관련주 중에서도 저는 JC 케미칼이 최우선주라고 보기 때문에 바이오디젤 앞으로도 계속 신재생 에너지 이런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부각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살짝 스윙이라든가 살짝 중기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덜어낸 비중들은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평균 단가를 일단 10% 정도 더 추가 매수 한다 그러면 한 9,000원 정도 수준이 되실 것 같거든요. 9,000원까지 올라오면은 매도를 한 차례 하셨다가 조정을 받으면은 다시 아래에서 10% 정도씩 조금 야금야금 모아가시는 그런 전략이 좀 좋겠다라는 의견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JC 케미칼 바이오디젤 관련주 가운데서 최선호주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장 회복 기대감도 있고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봐주신 모습이었어요. 10% 비중 더 추가로 늘려도 된다. 추가 매수는 가능하다는 진단이고요. 중기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9,000원 선 평균 단가 맞춰보시기를 권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분도 만나보죠. 다음 시청자는 뒷자리가 5484님입니다. 종목은 디어유 적어주셨고요. 36,100원에 들어가셨네요. 비중 10%고 메타버스가 미래지향적이라 생각해서 샀는데 자꾸 하락하네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국내 증시의 영향인가요? 도와주세요. 하셨어요. 이 종목도 신규 상장주라고 할 수 있죠. SM 자회사인데 지금 매수하신 후에 계속 흘러내립니다. 오늘 24,850원, 오늘은 그래도 8%나 급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전문가님 이분은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신규 상장주라는 거에 주목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상장주는 6개월, 9개월, 12개월 은면보호 기간들이 조금 풀리는 기간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대주주의 블록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물량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나올 것 같다라는 좀 걱정들 때문에 올라가기에는 좀 제한이 있을 겁니다. 올라가면은 블록딜이 진행이 되겠지, 차익 실현을 하겠지 이런 우려감들이 반영이 되는 것들이니까 아무래도 신규 상장 종목들은 6개월, 9개월, 12개월 전후로 블록딜에 대한 우려감들이 극에 달하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약간 IT적으로 메타버스, 그리고 연예인, 아티스트 그런 플랫폼들을 영위를 한다라고 하지만 금리 상승기에
뭐 이 IT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조금 낮게 책정이 좀 되다 보니까 상장이 좀 됐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평가 시장의 평가를 좀 맞춰가는 것들을 피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짝 매도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서는 뭐 금리랑 연관이 없겠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플랫폼 같은 경우에서는 그 주가에 반영을 시키는 프리미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환경적인 부분들이 우호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행스러운 점들은 뭐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들은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뭐 대응을 잡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재무적인 부분들을 보면요. 여기 자산 운용에서 가지고 있는 보유 수량들도 많고 아직까지 뭐 매도할 수 있는 우리 사주 말고 매도할 수 있는 지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블록딜을 했다, 매도를 했다, 물량 소화 운영들을 보여주면서 다시 주가가 조정을 좀 보일 거거든요. 주가가 급등을 할 때 어느 정도 현금을 조금 확보해 두셨다가 그 다음에 추후에 블록딜 그런 우려감들이 없는 시점이 오면은 재매수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반등이 나올 때 살짝 피해 있자, 도망쳐 있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제가 매수가 그대로 31,000원하고 한 36,000원 정도 우리 손실 보지 않고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주식들은 보호 예수 물량, 블록딜 우려를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시장 관점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 점이 좀 주가를 누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응은 좀 이르다. 관망적으로 포지션 주셨고요. 매수가인 목표가 36,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상위 1%의 투자 전문가의 투자 병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의 이름과 매수한 가격, 평균 단가죠. 그리고 비중 이렇게 세 가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가 오늘 여러분의 사연을 또 특별하게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정열 전문가의 오픈 채팅방 입장하는 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되는데요. 이때 종목의 이름이 아니라 열정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픈 채팅방 익명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저희 쪽으로 열정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링크를 전송해드리고 있으니까 수신되는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저희가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선물도 안겨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전문가가 직접 준비한 급등 주도주 검색식이 되겠습니다. 당첨 확률을 높이고 싶다면 고고라고 적어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문가에게 선물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죠. 이 급등 주도주 검색식 좀 어떻게 활용해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일단 저도 실제로 매매를 할 때 참고를 하는 검색식이기도 하고요. 평균적으로 네 종목에서 다섯 종목 가량이 나옵니다. 지금도 오늘 시장이 좀 좋아지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한 두세 종목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평균적으로 네다섯 종목이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모두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중에서 시총 상위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접근하셔가지고 분할 매수라든가 아니면은 그 바로 매수를 하자마자 슈팅이 나와주면은 차익 실현을 하셔도 되는 것들이고 조금 빠르게 외국인들이랑 기관이랑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종목들 그중에서도 재무제표 회계상 순이익도 나쁘지 않은 종목들로 나올 수 있게끔 설정을 좀 해놓았습니다.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몰리고 있고 매집 중인 종목들이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서 장중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장이 끝나고도 나오는 종목들이 좀 다르니까 보시면서 다음 내일 장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검색식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매일같이 네다섯 가지 종목을 분류해주는 이 급등 주도주 검색식을 선물로 준비해 오셨다고 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 상담과 함께 하셔도 되고요. 고고라고 앞에 붙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고고만 보내주셔도 선물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서 그럼 다음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뒷번호가 5628님이고요. 종목은 SJ그룹입니다. 가격 24,400원이고요. 비중 9% 적어주셨습니다. 오늘 오르고 있지만 그동안 너무 떨어졌어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자, SJ그룹도 현재가부터 확인을 해보죠. 16,100원이고 말씀하신 대로 6% 가까이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손실권인 상황.
자, 사연도 적어주셨는데 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오늘 이런 상황이실 것 같아요. 오르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손실이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뭐 패션 자파 기업인데 하반기에는 실적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감들, 뭐 그 지수 자체도 좀 안 좋은 상황들이었지만은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도 패션 업계에서는 다 있는 상황들이에요, 지금. 아. 왜냐면은 OEM, ODM, 뭐 경기 위축되면서 주문이 좀 줄어들 거다라는 우려감들도 있는 상황들이고 시장 자체가 조금 둔화될 거다, 좀 이제 경직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진행이 되고 있을 때 상대적으로 뭐 방어적인 성격이 좀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소비가 증가되는 시점들은 좀 아니기 때문에 경기에 영향을 좀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하반기부터 우리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가 진행이 될 거다라는 것들도 다른 기업들도 주문, 의류를 생산하고 하는 것들도 재고 수량들을 좀 분명히 조절을 할 필요는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판매도 위축된다라는 얘기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고 생산을 많이 하지 않고 재고로 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줄어드는 것들을 대비를 한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우리 재무적인 부분들을 좀 보면요. 3분기 매출 4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59억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직전에 150억 원 수준들이 나왔는데 59억 원까지 영업이익이 줄어들 것이다. 매출 또한 줄어들 것이다라고 보는 것들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출은 4분기에는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3분기 실적도 발표를 안 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는 거는 좀 지켜보자. 대응을 잡지 마시고 3분기까지는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을 것 같은데 일단은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는 것들을 감안을 하시고 계시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좀 다행스러운 부분들은 주가가 최근에 많이 떨어져서 걱정된다고 하셨는데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그대로 그냥 들고 계시고 3분기 실적 발표한 이후에 그리고 4분기 실적에 대한 회복세 주가에서 추세적인 반등 흐름들이 나와줄 때 9% 가지고 계시니까 한 10% 정도 매수를 하셔가지고 반등이 나오면은 빠르게 매도를 하고 현금 확보를 하는 그런 전략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그 가격으로 2만 원, 2만 천 원 부근 살짝 좀 낮게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어주 성격이 있는 패션 관련주지만 전반적인 경기 침체를 피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진단입니다. 실적 우려감도 있으니까요. 3분기 실적 발표 꼭 체크를 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라고요. 전문가님은 2만 천 원 정도 목표가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분도 만나보죠. 이번에는 좀 대형주를 신청해 준 분인데요. 4420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55,8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없습니다만 260주 정도 가지고 있어요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궁금한 점 다음 주에도 올라갈까요 하셨는데요. 자, 떨어질 때 상당히 그래도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반등을 하면서 수익을 보셨네요. 오늘자 삼성전자는 56,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 전망을 좀 보고 빨리 대응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다음 주 어떻게 가격 보고 계신가요, 전문가님? 일단은 방향성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제가 뭐 신이겠죠, 사실. 그렇지만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들은 좀 야수의 심장이신 것 같아요. 좀 빠른 매매를 원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 의견에서 드리면은 저는 일단은 수익 구간은 올 것 같으니까요. 가지고 계셨다가 네. 조금 수익 구간이 왔을 때, 수익 구간이시잖아요, 지금. 좀 네. 확대가 될 것 같으니까. 좀 장기적으로 보는 것보다 단기적으로 보시는 것 같으니까요. 수익 구간이 조금 확대될 때 한 6만 원 가까이 왔을 때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 안 좋다고 하는데 일단은 안 좋은 것들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주가가 계속 조정을 받으면서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계속 반영이 되고 있었던 상황들이었잖아요. 주가는 반영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이 반등 나온 이유들이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을 할 걸로 우려가 되면서 시장이 그동안 조정을 받아왔는데 실적으로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고 나니까 그래도 생각보다 좀 둔감한, 둔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악재가 더 이상 악재로 반영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동안 3분기, 4분기에 대한 업황 우려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었던 상황들이고 충분히 저가 수준에서 주가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반발 매수세,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재무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연간 우리 순 자산을 딱 봤을 때 말이죠. 이 주당 순 자산이 얼마냐라는 것들이 올해 전망치가 4만 8천 원 수준들입니다. 4만 8천 원이고 지금 주가는 5만 6천 원 수준, 높으면 5만 8천 원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불과 만 원 차이밖에 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충분히 들어와 줄 수 있는 상황들이고 시장이 조금만 도와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6만 원까지 단기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멀리 보면은 11월에 금리 인상이 75bp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면요. 단기적으로 올라왔을 때는 어느 정도 금리가 인상이 된다라는 것들을 예측을 하고 현금을 살짝 확보를 해놓는 그런 전략이 장기적인 전략으로는 맞을 것 같다라고 삼성전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에도 수익이 늘어날 수 있다 가능성을 봐주셨습니다. 삼성전자 다시 한번 수익 축하하시고요. 4420님의 이 매수가를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상위 1%의 투자 병법사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 보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여러분을 향해 활짝 열려 있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상담 신청을 해주세요. 자,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이렇게 세 가지는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저희가 진단을 꼼꼼하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같은 판단을 내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매수가, 종목 이름 그리고 비중 이 세 가지는 꼭 적어주시고요.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사연이 있다면 코멘트도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정열 전문가의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전후에도 계속해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뉴스 관련한 또 시황 분석도 얻어보실 수가 있는 곳이고요. 샵 3772번으로 열정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여러분에게 링크가 수신될 테니까 그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정열의 급등 주도주 검색식을 드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참여 많이 하시고요. 나는 종목 상담은 없이 그냥 이 선물 응모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고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선물에 자동으로 응모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픈 채팅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이 방에서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나누셨어요? 일단 오늘보다는 제가 새벽 1시 반까지 우리 CPI 물가 근원 소비자 보면서 뉴욕 증시가 개파락 출발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몇 퍼센트로 됐다. 근원에서 세부 품목으로는 어떻고 뉴욕 증시는 개파락을 했고 실시간으로 물론 이제 장중에서도 우리가 실시간으로 제가 증시의 움직임들을 보면서 분석 자료들 계속 의견들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노란톡방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혼자 하는 투자가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시장에서 함께 의지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이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에 대한 수익은 당연한 거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종목뿐만 아니라 시장이 어떤지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 사신성인해서 잠자는 시간 빼고 의견들, 브리핑, 도움되는 정보들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들어오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꼭 오셔서 어려운 시장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방송 전에 저희가 제스처 하나 해주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이 오픈 채팅방 들어오려면 샵 3772로 뭐라고 적어서 보내면 되죠, 전문가님? 열정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열정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의 마지막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 0417님의 종목 확인해 볼게요. 대우 부품을 적어주셨네요. 2,400원의 매수가, 비중은 10%입니다. 이분께서는 배터리는 헐헐 나는데 왜, 도대체 왜 부품주는 잘 안 가나요? 라고 적어주셨어요. 대우 부품 오늘 가격이 1,570원이고요. 얼마 전에 이 상한가의 장중에 잠깐 가기도 했었습니다. 좀 변동성이 있는 상황인데 0417님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동차 부품 쪽도요. 부품 나름입니다. 왜냐하면은 대우품은 일단 수소차 쪽으로 좀 이제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는 테마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9월 수출 품목들을 좀 보면은 자동차가 물론 판매량이 늘어났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자동차 부품 쪽으로도 수출 품목으로서 상승세로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자동차 부품 기업들 같은 경우 특히 현대 기아차 밸류체인에 들어가 있으면서 실적이 수출이 잘 나오면서 환수익도 기대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대우부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적을 좀 체크를 안 하시고 들어갔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자, 다른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부품주들도 잘 가는데 왜 부품주는 잘 안 가냐요? 부품주들도 잘 가는 기업들은 잘 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재무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2019년도, 20년도에 적자가 계속 나고 있었던 상황들입니다. 마이너스 영업이익도 당기순이익도 적자가 나고 있었던 상황들이었는데 이번 2021년도 보면은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이례적으로 증가되긴 했습니다. 근데 당기순이익이 0원이에요. 적자도 아니고 흑자도 아니고 그냥 본전만 했다. 이렇게 재무제표로 확인할 수가 있고 지난 1분기는 7억 원 수익이 영업이익이 났지만 2분기에서는 8억 원 정도로 손실이 났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보면 2억 원이 수익이 났지만 17억 원이 적자로 났어요. 그러다 보면 상반기에는 돈을 아예 못 벌고 오히려 잃었다라는 것들이 볼 수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자동차 부품주들도 실적이 견고했거나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잘 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기업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모자라다 보니까 부족하다 보니까 주가에는 테마적인 부분들을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고 매수가가 지금 2,400원 수준이신데 비중은 다행히 높진 않으세요. 근데 저는 이 기업을 대응을 위한 탈출하기 위해서 접근을 하는 것이지 투자를 위해서 접근을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다행히 어느 정도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주가가 좀 빠져 있는 그런 저점 수준이잖아요. 지금 보면 계속 지지 구간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2017년부터 지지를 받던 그 가격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대응을 잡으시고 평균 단가를 2,000원 부근으로 좀 낮추신 다음에 2,000원에서 완전히 현금 확보를 다 하시면서 탈출을 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종목이었고요. 대우부품까지 만나봤습니다. 2,000원 수준으로 평균 단가 맞춰서 대응해보자는 전략이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고요. 아쉬우신 분들은 계속해서 이정열 전문가의 오픈 채팅방에서 함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픈 채팅방 입장하는 방법 샵 3772번으로 열정 작성하고 전송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링크를 하나 보내드릴 텐데요. 그쪽으로 무료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늘 문자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추첨을 진행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을 마련해 오신 이정열 전문가이니까요. 샵 3772번으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보고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그럼 바로 전문가의 종목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에코프로라는 기업입니다. 네, 에코프로 대형주네요. 네, 에코프로인데요.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가 대표적으로 세 곳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자회사에 대한 부분들이 실적이 굉장히 좀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 상황들입니다. 일단은 에코프로 BM이 있는 상황들이고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에코프로는 지주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리튬 이온 전지 핵심 소재 중에 양극재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용 하이니켈 양극재 핵심 소재 중 하나인 하이니켈 전구체를 제조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은 리튬 이온 비즈니스 전문 기업으로 리튬을 분쇄 가공 그리고 수산화 리튬 전환으로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튬의 모든 종류에 들어가는 그런 뭐 폐배터리 쪽으로 좀 가까운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리튬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비축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수산화 리튬 쪽도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의 양극재 실적이 좀 잘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머티리얼즈 양극재 하이니켈 전구체 이런 사업들도 순항이 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가지고 있는 게 에코프로 지주사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뭐 매수가를 좀 잡아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매수가는 한 13만 원 부근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실시간으로 주가가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21선에서 지지를 받 살짝 조정을 받을 때 13만 원 부근에 접근을 하면 되실 것 같아요. 뭐 조급하지 않게 따라가지 않으셔도 조급하게 따라가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를 잡아드리면 한 15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잡아드릴 수 있겠고 손절가는 11만 5천 원까지도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11월 18일에 실적 발표 예정이 있으니까요. 실적 발표도 기다려보면서 순차적으로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에코프로 고수익을 기대해보면서 전문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죠.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